안녕하세요. 아리랑 TV 쇼비즈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이번 영화 비정규직 특수요원에서 이재용 역할을 맡은 배우 동윤배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What did you emphasize during the filming of this movie? 사실 그 배우란 게 이렇게 시나리오를 보고 이러면 뭔가 본인이 조금 더 뭐 이렇게 뭐 특이한 걸 하고 싶고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저는 사실 뭐 많은 분들이 보시진 않았겠지만 제가 뭐 독립영화도 찍고 뭐 몇 안 되는 드라마도 해보고 영화도 해봤는데 약간 외향적인 캐릭터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되게 차분하고 편안하고 그냥 그런 역할이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걸 다 뺐어요. 감독님이랑 이런저런 시나리오 얘기도 할 때 뭐 애드립도 되게 많이 준비해가고 막 이렇게 나름 좀 준비를 많이 해갔는데 근데 뭐 극상으로 봤을 때는 채아 누나가 중점으로 보여줘야 되니까 뭔가 다 빼고 거의 맞춰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려고 안 했던 것 같아요. 뭔가 그 배우들이 그 하려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안 하려고 하는 좀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걸 많이 노력을 중점이 뒀던 것 같아요. How can we thoroughly enjoy part-time spy? 우리 영화에서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캐릭터가 너무나 다들 다 좋으세요. 그리고 남궁미 선배님 또한 연기 정말 잘하시고 근데 그 캐릭터들이 선배님들 캐릭터들이 정말 다 재밌고 하나하나 다 살거든요. 거기만 따라가도 관객들이 뭐 편안하게 아마 빠져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 영화에 팁을 드리자면 이제 보이스피싱에 관한 거를 다루는데 이제 거기에 많은 사람들 주변에도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당한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약간 현명해질 수 있는 뭐 대안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네. 흔히 말하는 저희 우리들의 그 보이스피싱은 뭐 개인으로 하는 상대로 하잖아요. 근데 우리 영화의 보이스피싱은 국가적으로 군대를 네. 보이스피싱을 해버리니까 뭐 크게 해먹는 회사라서 네. 그래서 이제 좀 약간 아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라는 사람들의 인식에 더 약간 철저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청춘시대라는 드라마는 간단하게 말하면 정말 청춘시대는 청춘 드라마죠. 남녀들 간에 나오는 사랑도 있고 우정도 있고 갈등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많이 이렇게 어필이 되고 되게 잘된 드라마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저는 그 드라마를 통해서 뭘 얻었냐면 사실 그거 찍을 때 회사에서 반대를 했었어요. 왜냐면 저는 이렇게 중요한 역할도 아니었고 굳이 할 필요 있겠냐라고 생각했었는데 저는 그때 그 청춘시대 찍기 전까지 저는 카메라 연기를 한 1년 반 정도 쉬었거든요. 우리 태양 선배님은 늘 항상 작품 들어가면 늘 항상 궁금해해요. 뭘 하는지 그냥 이번 작품 뭐 이런 거 했어? 그러면 잘 찍고 다치지 말고 늘 항상 그렇게 응원 짧은 한마디 새해 문자였는데 그러니까 제가 먼저 보냈어요. 올해 이제 30살이 되니까 저는 30살에 대한 추억이 좀 있어서 아무래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뭐 30살이 됐으니 더 열심히 하고 더 다치지 말고 네 모든 하는 일에 더 책임감을 지어야 하냐고 이렇게 형적으로 얘기를 해줬어요. 올해도 잘하고 자주 보자 사랑한다 했는데 동생이 이번에는 고마워가 원래 끝이었는데 남자들 그렇잖아요. 띄고 고마워 뭐 마침표도 없고 물결도 없고 근데 형 나도 형을 너무 사랑해 라고 형도 복 많이 받고 올해는 더 많은 활동 해줘라고 했을 때 그때는 문자를 좀 하염없이 받던 것 같아요. 뭐 기분 좋은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근데 그 한마디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사랑한다는 말을 동생들한테 그러니까 남자가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근데 전 자주 하거든요. 전 자주 표현하는 편인데 동생이 약간 아버지 닮아서 좀 무뚝뚝 해가지고 사랑이라는 말이 물결도 넣어줬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좀 와닿았어요. 예. <많죠.
엄청 많죠. 일단 아이언맨 하고 싶고요. 아, 장난입니다. 예. 저는 진짜 나쁜 한번 해보고 싶고, 살인마나 진짜 나쁜 다른, 그러니까 뭐 악마 같은 존재도 한번 해보고 싶고, 진짜 나쁜 한번 해보고 싶고, 정말 순한 사랑을 하고 있는 순박한 청년 역할도 한번 해보고 싶고, 멋있는 역할도 한번 해보고 싶고, 죽기 전에. 아, 남자들이 봤을 때, 아씨, 멋있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고등학생들, 대학생들이 한 번씩 다 따라할 만한 그런 멋있는 남자 한번 보여드리고 싶고, 너무 많아요. 그냥 욕심이 많은지 몰라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기회가 언젠간 없겠죠. 네. 보여드리고 싶어요. 글쎄요, 저는 아직 시청자분들한테 뭐 저의 매력을 이제 보여드리게 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이제 더 순간인 것 같아요. 더 많은 사람들한테 조금 뭐 재미를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더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줄 시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거짓말은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한 모습을 시청자분들이 많이 봐줬으면 좋겠어요. 뭐 연기도 솔직하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면 시청자분들이 저의 매력을 찾아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솔직히 제 매력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아직은 뭐 주변 사람들 현배 뭐 매력은 되게 많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저는 아직 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는 한 가지는 그냥 자신감이었던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한테 다가가는 내가 나로서 다가가니까. 근데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면이 더 제 자신감이 솔직하게 더 다가가면 시청자들한테 시청자분들이 더 어떤 평가를 내릴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저한테 더 좀 더 다가와주고 저의 매력이 좀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금은 3월 달까지는 우리 영화 비정규직 특수회원 홍보를 위해서 열심히 같이 돌아다닐 것 같고요. 또 3월 말에는 웹드라마 또 하나 짧게나마 또 하나 찍을 거 있고 근데 지금 이런 순간이 즐거운 것 같아요. 너무 재밌고 오늘도 저를 이렇게 이제 뭐 라이징 스타라고 해주셔서 너무 스타의 위치에서 왔는데 너무 이것도 신기하고 사실 이번 연도의 큰 계획과 목표는 작년보단 조금 더예요. 욕심 부리지 않고 작년에 그만두려고 했는데 조금 더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졌고 대중들한테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었잖아요. 기회가 있었으니까. 근데 그 작년보다 올해는 조금만 더. 이게 올해 목표입니다. 오래오래 연기하려고. 집에는 태양이 두 개가 없을 것 같아요. 아이고 뭐 태양이 있으니까 제가 뭐 별이든 뭐든 금성이든 뭔가 해야죠. 아리랑 TV 쇼비즈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뭐 제 얘기 잘 재밌게 들으셨어요? 저는 처음이었는데 처음 같지 않아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또 한번 불러주시고요. 더 많은 작품에서, 더 좋은 작품에서 여러분들 꼭 더 찾아뵙겠습니다. 더 노력하고 더 멋있는 현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 잊으면 안 돼요. 또 봐요. See you later. 동현배 is armed with confident and bright qualities. His positive energy will definitely stand out in all of his works. We hope he receives lots of love from the public through his activities.